하나 이동하면서 수비했을 때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. 기성용의 패스! 나상호! 나상호! 들어갑니다! 레이저를 쐈어요. 대단한 롱패스고요. 대단한 마무리입니다. 제구에 들어가는데요. 중앙쪽으로 내주면서 기성용 골! 기성용의 역전골! 서울이 2-1 역전에 성공합니다. 결국은 교체팀 때 기성용 선수가 오늘도 해결사 역할을 나섰고요. 팔로세비치 넘겨주고 기성용 내릴 수 있어요. 오른발 내릴 수 있어요. 기성용의 동점골입니다. 와 정말 기성용 선수 커리어 3경기 연속골 최초로 기록합니다. 이 중거리 오른발의 감각 너무 좋은데요. 시즌 초반에 13년 만에 슈퍼매치 골을 신고하는 서울의 기성용입니다. 더 짧게 다시 빠져나왔고요. 그리고 구속합니다. 슛! 9반 추가 시간에 오른쪽에서도 코너킥에서 네. 김보경이 완전히 빠져나왔고 낙폭반을 크로스 바로가 방향을 살짝 더 올려놓으면서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은 바로 구스타보 떨궈놓고 김보경 제수고 구스타보가 돌려준 볼 김보경 선수가 집착하게 퍼서 손목 들어가는데요. 자 김보경의 패스입니다. 자 김보경 사격의 선수 엘리오첸코 오른발 엘리오첸코 들어갑니다. 엘리오첸코 엘리오첸코 역전 다시 앞서는 골입니다. 전범 두 경기 연속 골 엘리오첸코입니다. 자 이게 정말 김보경 선수의 대단한 어시스트입니다. 네 김보경 선수 쳐서 2차 집중력이 아쉽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우! 세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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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력 질주! 세진이야! 세진이야가 바로 동점골 만들어냈어요. 자, 전반 내내 저희가 얘기했죠. 버티면은 한 번에 행운은 온다. 지금 제주가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선제골 이후에 오히려 세진야가 들어갑니다. 자, 수비자 수비 한 명. 세진야 들어갑니다. 해야죠. 세진야, 세진야. 세진야 골입니다. 2-1 이 말 나옵니다. 에이스 세진야. 세진야가 결국 태구를 역전을 안겨줍니다. 조현우 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. 와 지금 한 1m 앞에서 슈팅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게 맞고 나왔어요. 울산의 수비가 자 이거 또 돌파해요. 자 골을 따내면서 와 대게바예요. 자 대게바 오른발 슛 이게 골대회 조현우가 이 슈팅을 막아냅니다. 대게바의 완벽한 1대1을 이번에 조현우가 발로 방어합니다. 네 신진호가 준비합니다. 길게 붙였습니다. 다시 줍니다. 다시 헤딩. 그리고 또 조현우! 조현우가 막아냅니다. 조현우가 또 한 번 울산 골문을 지켜냅니다. 고영준의 팔리 슈팅!